만나면 좋은 친구 MBC. 세계 각지의 제주인들이 고향 제주에 모였습니다. 3일간 펼쳐진 세계 속 제주인들의 즐거운 만남의 현장. 혼디 모형 짓거지게 놀게 말씀. 지금 함께 만나봅니다. 아,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 제주가 최고야. 최고 맞지? 제주는 세계로! 전 세계 제주인들이 모이는 세계 제주인 대회를 앞두고 조직위에서 현장 답사가 한창입니다. 대회 개막식 장소인 애향운동장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이곳 애향운동장은 당시에 그 제일 교포분들이 후원에 힘입어서 조성된 그런 운동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초청하는 그 대상자들이 제일 교포분들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제외 해외 도민들 그리고 제외 도민들까지 전부 초대를 해서 그런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자 해서 이곳 애향운동장을 선택한 겁니다. 애향운동장은 제주도민과 제1제주인 1세대가 후원한 기금 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84년 전국소년체전 개최지가 제주로 결정이 되자 오사카와 도쿄에서 교민들이 체전 후원회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제1제주인 기업가들은 사재를 쾌척했고 많은 제주 출신 교포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보내준 성금으로 지어진 보조 경기장은 제1제주인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애향운동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들의 고향 사랑을 기렸습니다. 조직위는 참가자들에게 전통 음식을 넣어 선물할 차롱을 꼼꼼히 살피며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번 제2회 대회는 실내 포럼과 더불어서 운동장에서 애양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이를테면 세계 제주인 친선 체육대회와 또 더불어서 제주어 선발대회 이 대회를 운동장에서 함께 제주도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진행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계 제주인 대회 개막의 날이 밝았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세계 제주인 대회에는 국내외 20곳이 넘는 도민회와 호주와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할린에서도 고향 제주를 찾았습니다. 4년 전 ICC 제주에서 개최되었던 1회 대회는 네트워크 교류와 제주인 정체성을 찾아가는 포럼 위주로 진행했습니다만은 금년 2차 대회는 이곳 애향운동장에서 제주인 모두가 참석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막식 식전 행사가 풍물패의 신명나는 길트기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제외 도민의 깃발과 만장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올해 대회에는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태국, 대만,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에서도 제외 제주인들이 참석해 제주인의 끈끈한 유대를 보여줬습니다. 제주의 희망찬 내일을 상징하는 화려한 태권무 공연과 함께 드디어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언제나 고향 발전을 위해 쓰고 계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일 동안 화합회장에 참여합니다. 이번 행사는 화합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향토 제주도의 미래의 발전을 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2의 세계 제주인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회 둘째 날 애향운동장에서는 한마당 잔치인 세계 제주인 친선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가 강원도 춘천. 자, 쿵푸아냐! 강원 춘천! 강원 춘천! 강원 춘천! 하예! 부산!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옛날 걸 만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럼 즐거웠던 체육대회 현장을 함께 만나볼까요? 먼저 도민회별로 팀을 이뤄 왕발 릴레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부산도민회와 관동도민회가 경기를 펼쳤습니다. 옛날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 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열심히 경기에 임해보는데요. 양말까지 벗어 던지고 투혼을 발휘해봅니다. 설문대 할망발이라고도 하는 왕발을 신고 달리는 것이 익숙지 않지만 도민회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달려봅니다. 37. 네. 어떻게 해서 참여하시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종달리뿐이라서 같이 왔어요. 제주하면 근데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그냥 좋은 거죠.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경기는 두 명이 커플을 이루어 대결을 펼치는 일명 캥거루 릴레이입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한 경기인데요. 자칫하다간 이렇게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응원에 발맞춰 무사히 도착점에 골인합니다. 기브, 야 기브가 뭐 최고예요, 최고. 좀 어느 팀이 소통과 화합이 잘되는지 너무너무 감동해서 결승 우승의 주인공 이후에는 누가 될까요? 매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도민회 구분 없이 팀을 짰습니다. 네, 한 분씩 부산 도민회, 부산 도민회 우리 빨리 관동 사랑해요, 응원해 주세요. 관동 사랑해요. 관동 화이팅! 관동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일본에서 온 관동도민회와 부산도민회 회원들이 팀을 섞어 다시 한번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번엔 승패를 떠나 다 같이 응원하며 체육대회를 마음껏 즐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도민회 활동하면서 30년 정도 이렇게 회의랑 같이 어울리신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화이팅! 저희 도민회 화이팅! 이번엔 체육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박 터뜨리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란 저 박을 터뜨리면 무엇이 터져나올지 다들 기대해보는데요. 드디어 박을 향해 높이 공주머니를 힘차게 던집니다.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자 드디어 박이 터졌습니다. 진짜 하영되는 거 닮았다. 우리 외방 사람들이 한 햄쭈만은냐 이 추룩 잘 되는 것도 어수다게. 옛날에 2019년도 1회 해수다만은냐 오늘 또 이렇게 뭐 이 애양운동장에서 이 변당들 모인 추억하는 것만 아니냐 더 단합된 것을 보여주고 닮아왔시게나 제주 하야로 세계로.
감정은 말할 거 없이 좋은 기분이고요. 예, 정말 이렇게 조직한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온 세계에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로 된 느낌이 감뚝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고향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역마다 해외 각국에서 도민회를 만들고 똘똘 뭉쳐 제주 도민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제외 도민 전체가 신명나게 참여해 축제다운 축제를 펼쳤습니다. 세계 제주인대 화이팅! 체육대회가 끝나고 이번엔 제주어 세계 챔피언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제주어 보전회에서는 비날씨 속에서도 대회를 이어나갔는데요. 예, 오늘 출연진은 많지 않지만 이러한 그 세계인 제주인들이 이러한 그 대회를 통해서 제주말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도 이제 표준말만 시당 보면은 잘 이제 부렁 멍신고 하는데 이 어른들이 어떤 말을 걸을지 궁금하다. 기대되면서다. 참가자들은 행여 대사를 잊을까 휴대폰 속 대본을 보며 맹 연습 중인데요. 다들 실력 발휘 잘할 수 있겠죠? 사실은 더 잘 나온 자연스럽게 서울말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와서 어떨 때는 서울 친구들한테도 제주말 쓸 때 무의식적으로. 오늘은 전혀 안 떨리세요? 아, 뭐 이 정도야. 막 응원도 잘해줘서 이 위에 올라온 사람들 막 기십살아. 그냥 인형네 팬 아니라도 막 박수도 치고 아이고 잘했지 아이고 잘했지 지금 막 말도 걸어주고 그냥. 사람이 어디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지. 놀이장치오 인형집에 생겨왔다. 호마시라이 고랑몰라 드렁몰라 다 사야지. 계란 비례나 무슨 그랜 구람신지 알아지 그냥. 택시 타느냐 타임에 막 택시 탑니다. 이게 무슨 택시 타느냐 제주말로 막 구람을 미냐. 무사히 하지 마. 어디 하지 마이라 이북수 와서 옵니다. 예. 나 이북 가지고 나 제주도 온다. 아 기라. 여러분 잘했잖아. 고이. 아니. 내일 설립을 시면 나라 복지. 다들 어찌나 말들을 잘하는지 심사위원들도 심사숙고하며 점수를 매깁니다. 참가자가 긴장을 했는지 대사를 잊었나 봅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무대를 내려오는데요. 많이 떨렸습니다. 근데 떨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음이 안 나와요. 발음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멈칫거리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씨 돈 벌어다주나 잘 먹고 잘 살지 않는다. 아이고 이거 아주방 말로는 거 뭐라 이거. 난 얘 죽어죽고다게 그 잘난 아씨 때문에 난 얘 엄청 힘들어온 수다. 그 알몽고랑 수다. 아이고 경호지 마라. 이게 우리 아씨 착한 아이라 이게. 착하긴 뭘 착해. 지 아씨를 팬드는 거 뭐라 이거. 이야 18번에서 20번입니다. 아 다들 잘했습니다. 뭐 처음이고 뭐 이게 하는 식도 모르고 이 어떤 거면 좋을지도 모른디 인형만석 준비해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어 세계 챔피언 선발대회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합니다. 참가자분들도 고향에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니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아줌마하고 그냥 저 시계민 지를 때만 그냥 미안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됐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제주도 말을 잘 안 쓰는데 또 어떻게 제주도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또 나오네요. 원래 이 본색이 제주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제주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제주도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도 어딜 가도 제주도만 한 데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날 저녁 제주시 원도심에서는 탐나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관덕정을 출발해
산지천 북수구 광장까지 행진하는 탐나 퍼레이드에 세계 제주인 대회 참가자들도 함께했는데요. 어렸을 때는 했었지만 걸궁하는 것도 보고, 근데 어른 돼서는 처음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커지고 웅장해지고 그리고 여기, 많이 커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탐나 문화재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탐나 퍼레이드. 4m가 넘는 거대 설문대 할망 인형이 탐나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세계 제주인 대회 참가자들도 탐나국의 군주였던 유리도라 왕 행차 재현에 참여해 제주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처음으로 경험했고요. 네, 너무 활기가 있어서 정말 날씨가 아쉬웠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제주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요. 제주의 대표적인 민속문화축제인 탐나문화재와 연계해 열린 세계 제주인 대회. 제주를 찾은 제외 도민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린 적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제주도. 오늘 너무 흥겹고 너무 좋아요. 우리 제주도에 놀러 오세요. 대회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제주를 둘러보는 보물섬 제주 탐방 프로그램에 함께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그냥 다 같이 갔다가 화장실 갈 때 꼭 예약이 하시고 하세요. 제가 선발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주에서 나서서 제가 그 어머니 아버지 대신해 봤습니다. 딸이요, 큰 딸이. 제주는 뭐 매년 더 아름답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영주 귀국해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도 사려니 숲길을 함께 걸었는데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가족 생각에 가슴이 메어옵니다. 우리 집 할아버지는 예, 마지막까지 자기 고향 함덕가겠다고 울면서 예, 한 번은 북조선으로 갈랬습니다. 북조선으로 가면 그 고조 뛰면 남조선 온다고 그렇게 하면 자기 제주도 가가지고 돌아가시겠다 그냥 했는데 일이 안 됐지. 할아버지가 조만났을 나이가 조만났을 적에 한국 문 열으면 문 열게 되면 꼭 갔다 오라고 자기 고향 제주도. 그래네 그렇게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숲에 울려 퍼지는 팬플루트의 아름다운 선율이 사할린 동포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도란도란 둘러앉아 연주를 듣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 봅니다. 살고 싶으죠. 어디 와서 살고 싶어요? 고향에 와서, 자기 고향에 와서. 그렇지만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사할린으로 건너가 평생을 사신 이월화 어르신. 사할린 동포들이 여생을 그리운 고향 제주에서 보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600여 명의 제주인들이 참석해 끈끈한 유대를 다졌던 세계 제주인 대회. 현기영 작가의 기조 강연과 함께 폐막식이 진행됐습니다. 너무 착취가 수탈심하고 생존이 힘들어질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항쟁의 전통이 있어요, 제주도는. 그 연장선상에서 사삼이는 것이지
거기에 붉은색을 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디아스포라의 예, 이 고향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남다른 애착은 아마도 4.3의 대참사가 만들어 놓은 큰 슬픔 때문에 더욱 그 애착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거예요. 아, 나의 사랑 제주도요. 아, 당신은 나의 가장 아름답고. 네, 불태했던 제주를 인들레 씨앗처럼 바람에 날려가지고 세계 만방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거기서 뿌리 내렸어요. 그리고 성공하고 제주도 정신 가지고 뿌리 내리고 성공했거든요. 그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이분들을 생각하면 그 제주도가 그만큼 널리 확정되었다, 확장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서 매우 흐뭇합니다. 현기영 작가의 기조 강연에 이어 이역에서 삶의 터전을 읽어낸 제주인들의 사례들도 소개됐습니다. 제2회 세계 제주인 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네, 2023 제2회 세계 제주인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제주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서 이러한 큰 잔치를 열어준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올 때 이렇게 큰 행사인 줄 몰랐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였고요. 또 그 자리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를 떠나 살아온 많은 제주인들이 고향에서 한데 어울려 행복한 시간과 추억을 만들었던 세계 제주인 대회. 아쉬움 가득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도 고향 제주 발전과 제주 미래를 위해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는데요. 고향에서 받은 행복한 기운이 제외 제주인 여러분에게 큰 활력이 되었길 바랍니다.